코로나19가 시작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날이 갈수록 도내 실물 경제와 고용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데요. 특히 영세업자와 비정규직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고용센터마다 실업급여와 지원금을 받으려는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춘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입니다. 최근에 소득이 줄어들거나 아예 없어진 절박한 노동자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하루에 수백 명씩 찾아와 번호표 순서대로 상담이 진행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을 하다 사업장이 없어지거나 계약이 만료돼 비자발적으로 퇴사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이 많습니다. 아파트 미화원으로 일했던 이 여성은 갑질을 견뎌내고 계약 만료 때까지 일을 했고 끝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됐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다가 간다 그랬더니 나오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파서 빠졌는데 그래서 그냥 우기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계속 아주 무슨 수를 써도 자기 발로 나가게 만들어. 지난 5월 도내 실업급여 신청자 수는 2,500명. 지급액은 300억을 넘었는데 2월 이후로는 매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직장을 잃고 새로운 일을 구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6% 정도의 매년 이렇게 증가분이 있지만 올해는 그 두 배 이상의 증가분, 한 20% 이상 증가분이 되고요.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운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는 실업급여도 받기 어렵습니다. 이들을 위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마련됐는데 오는 20일 신청 마감을 앞두고 사람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2월부터 코로나 때문에 일을 못하게 돼서 지금 지원금을 받으러 왔어요. 혹시 어떤 일을 하셨어요? 강사예요. 댄스 강사. 세 달간 150만 원이 지급돼 매출이 크게 줄어든 영세업자들의 신청도 많습니다. 지금 되는지 안 되는지 일단 신청을 해가지고 여기서 심사를 해가지고 일단은 뭐라도 뭐 그 안 하고 있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코로나19 사태 6개월. 직장에서 쫓겨난 비정규직과 매출이 크게 떨어진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날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